독특한 문헌은 대릉원의 황남대총 발굴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73년 황남대총의 지하 세계가 열렸을 때 발굴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낯선 유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고곡이 달린 화려한 금관이 수습되는 순간 지켜보는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신라 금관 중에서도 가장 장식이 많고 화려한 금관이었던 것이다. 황남대총의 주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발굴단에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제품이 수습되는 그야말로 황금 무덤이었다. 화려한 황금 유물 못지않게 발굴단을 놀라게 한 것은 특이한 무덤의 구조다. 무덤 안 바닥부터 벽까지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무덤 구덩이를 판 다음 목곽을 설치하고 그 아래 돌을 깐 뒤에 시신을 안치한 목관과 부장품 괴짝을 넣고 그 위로 다시 돌을 쌓고 흙으로 거대한